원인이 한 개는 아니겠지만 네.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? 빈부인가요? 아니면 가정 환경인가요? 아니면 뭐 학교 문제인가요?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애착 손상이 애착 관계 사랑했자 붙을자 사랑으로 이렇게 탁 부부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네. 가정 해체도 그렇게 영향력을 덜 받는데 가정 해체되는 이 단계에 이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서 아이들이 가정 폭력을 보고 아동 학대를 경험하고 자기를 보호해줄 누군가 필요하잖아요. 사춘기 때 또르방기 그런 거 이제 형들 오빠들 이렇게 올리면 의리 지킨다고 범죄 현장에 따라가주게 되고 그러니까 남이 조금이라도 시비 걸면 욱하게해서 폭력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. 그런 애착 손상 문제가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큰 비행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가정 해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뭐 이를테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뭐 아이 두 명 있고. 네.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그 가정 분위기가 중요한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네. 우리 엄마도 미혼모이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엄마랑 둘이만 있는데 물론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. 어떻게 보면 가정 해체이기도 한데 네. 근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았고 뭐 친구처럼 지내고 네. 사랑 많이 받으니까 저도 뭐 큰 범죄 아직은 그렇죠. 어머니와 가족 간의 그 애착 끈끈한 애착 관계만이라도 제대로 형성돼 있으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부모님이 다 계신데도 네. 예를 들어서 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그게 매일 싸워 그러면 아이들 애착 손상을 입죠. 예. 네, 그러니까 계셔도 왜? 우리 차라리 저는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아이를 위해서 차라리 그 밑에서 계속 부모 싸우고 이제 뭐 화풀이 애한테 하고.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네, 네. 부모가 이렇게 애착을 깊이 안 해주면 누군가의 애착 대상을 찾아가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심한 그 극단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제가 사실 많이 봤습니다. 법정에서. 그렇죠.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모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. 자수성가해가지고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후달리지도 않는데 오빠하고 이제 그 여동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오빠는 그래도 부모님이 시키는 사교육 선행학습 따라가는데 여동생이 약간 보니까 지능이 낮은 상태인데 부모가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빠와 같이 이제 똑같은 공부를 시키는데 못 따라가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실망하는 모습을 애가 느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출해버려요. 가출 아니고 저는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. 탈출? 네.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이 부정을 못 느끼니까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제 흑심을 품고 이 아이를 이제 같이 오빠처럼 해주면서 밥도 사주고 굉장히 잘해주니까 얘가 이제 빠지는 거죠.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한테 이제 승폭기가 갑니다.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가출 친구가 집에 들어왔거든요. 들어오니까 아버지 그 사정을 아니까 더욱더 이제 아이한테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도 또 알잖아요. 그래서 또 가출합니다. 또 가출해. 이번엔 스물 몇 살짜리 남자아이고 동거생활 6개월 하면서 그 아이가 좋아 이런 낸 아이를 그 승매매를 시키는 승매매로. 그 아이가 이제 그 승매매로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. 승매매에서 사건은 피해자가 승매수한 남자가 아니잖아요. 피해자는 그 승매매한 그 아이입니다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니까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그 자신이거든요. 그런데도 얘는 이 남자아이가 자기를 위해준다고 해가지고 몸을 바쳐서 돈을 벌려고 이 아이를 이제 같이 먹여 살리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예. 그 결과까지도 가게 되거든요.